91통 큰 통도 51일차 가이드 내용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에스겔 21장 18에서 32절, 24장, 3장 22절에서 7장, 29장 1절에서 16절, 30장 20절에서 31장, 열왕기하 25장 4절에서 21장, 예레미야 52장 7절에서 11절, 39장 1절에서 7절, 역대하 36장 17절에서 21절, 에스겔 12장,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17절, 39장 8절에서 10절, 시편 89편입니다. 먼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BC 586년에 3차로 침입하여 성전을 불태우고 성벽을 모두 허물어버립니다. 또한 시드기야 왕의 목전에서 두 아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결박하여 포로로 832명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어갑니다. 그리고 빈민만 남겨두고 성전의 기물도 약탈해가고 결국 남왕국 유다가 멸망합니다. 이것은 인위의 결과입니다. 예루살렘이 망하고 5년이 지난 후 느부갓네살이 다시 예루살렘에서 745명의 포로들을 잡아갑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남아서 사역하던 예레미야 등 몇 사람이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외음 43장.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다 백성이 포로가 될 것을 나타내는 상징 행위로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나다닙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특히 에스겔서에서 그들이 나를 여호와임을 알려라 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를 유의하고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살아간 유대 백성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나와 우리는 이런 상황과 다른지 뿐만 아니라 나는 정말 여호와가 누구이신가를 잘 알고 있는지 성경에서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게 내 순종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시편 89편에서는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를 노래하고 있다. 이것이 진정 나의 예이며 그분에 대한 찬양인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하루를 위한 적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나라가 망하는 비참함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여기까지 91통 큰 통도 51일차 가이드 내용이었습니다.